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가웠던, 아니 좋아 죽던 부부 사이의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서로 던지는 말 속에 짙은 냉소가 배어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대화 중이라는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말을 뱉고 있는지 의식이나 하고 있는 걸까요? 인생 후반전에서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들은 이제 그만 정을 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가정 파탄의 화근이 되는 우리들의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것이 성격 차이죠. 그 밑으로는 뭐 외도, 배우자의 폭력, 도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아니라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에 오가는 거친 말투와 그것이 불러온 대화 단절입니다. 말을 하는 자신은 너무 사소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배우자는 가슴에 못이 박히죠. 이런 대화 방식과 말투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부부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그 결과로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마음 떠난 배우자는 불륜을 저지르거나 또는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라우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런 나쁜 말버릇은 가정 파탄의 씨앗입니다. 갈등이 있는 부부들의 대화법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 감정 등을 차분히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한 대화가 어느새 언쟁으로 번지고 대화의 주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난 일들 끄집어내고 했던 얘기 반복해가면서 인신공격을 해대죠. 뭐 무조건 부부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부부싸움 할 때 제대로 해야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진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제대로 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감정도 안 다치고 그러니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지는데 부부싸움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 해결은커녕 감정만 상하고 돌아서서 관계는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사소한 의견만 엇갈려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확 달아오르면서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곤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는 중년을 맞이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아유 함께 살았으니 내 맘 알겠거니 이심전심이네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딴 생각을 하니까 심전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함께 살아서 서로 익숙해졌다는 것이 어쩌면 대화의 장벽일 수 있는 거죠. 또한 또 서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고 대화를 하기엔 또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 좀 머쓱하고 좀 개면쩍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한테도. 그래서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야 하지 말자 씨. 내가 해버리자 뭐 이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 있죠. 또 특히나 배우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아유 힘들게 대화를 또 시도하거나 또 반응을 바라는데 그걸 계속 그걸 눌러가면서 지속하기보다는 아휴 말을 말자 말을 마시 내 저 인간하고 무슨 대화냐 아유 이러면서 무마해버리기가 더욱 쉽습니다. 이런 외면이나 또는 대화 포기가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살아갈수록 나누고 풀어야 할 이야기는 정작 하지 못하고 부부가 기껏 하는 얘기라고 해봐야 밥 먹자
뭐 이 정도 수준의 얘기만 오갈 뿐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산 만큼의 깊이를 느낄 수 없는 거죠. 외롭다는 핑계로 시작되는 대부분의 불륜도 또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도피하는 데서부터 불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아 귀찮으니까 말하기 귀찮은 거죠. 또한 자기가 피곤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사장 앞에 가서 귀찮다고 말 안 하겠어요? 말하지. 사장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물어보는 말에 피곤하다고 말을 안 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잡고 서 있고 물어볼 때마다 딱딱딱 대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편하거든. 편하니까 또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 같고 함부로 해도 되고 귀찮으니까 나 피곤할 때 말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배우자의 가치를 낮게 두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그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회피하고 또 밖으로 놔두는 거죠. 중년들의 방황 뭐 이런 류의 심층 취재 기사들 아니면 르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이 중년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외롭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못 이해하네, 스트레스 졸라 많네, 뭐 외도에 대한 핑계들 일색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밖으로 돌면 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은 안 외롭겠냐고요. 외롭지. 하여간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 회피로 시작된 불륜은 그 짜릿함과 일시적인 위안 때문에 중독처럼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해서 갈등을 자처하고 키우는 부부들은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자고요. 첫째, 배우자의 불편과 불만들을 들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 해댑니다. 그러니까 귀는 틀어막고 자기 얘기만 해대는 거죠. 서로. 아, 네 얘기는 됐고 내 얘기 들어봐. 예, 쏘아붙입니다. 둘째, 자기에게는 아주 단정적으로 확신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비난조의 표현을 퍼붓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기 확신이 100% 만땅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아주 확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말을 이어가죠. 어거지를 쓰는 거죠. 이겨야 되니까 말싸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절대로, 단 한 번도, 뭐 전혀, 결탄코, 뭐 이런 부사들을 앞에서 붙여가면서 자기를 방어하죠. 또 상대방을 비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도대체, 너는 당신은 도대체 왜 이래? 허구한 날, 뭐 그렇게 허구한 날, 왜, 맨날,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어휴, 이런 단어를 나열하다 보니까 갑자기 술 취해 들어와서 안에 앉혀놓고 주정 부리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아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자, 앞에 두 가지는 뭐 봐주만 합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아주 돌아버리는 대화법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가 배우자의 이야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요즘 문제되는 게 뭐예요?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한 앞뒤 문맥 다 자르고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그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로 딱 잘라서 짜짓기 기사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레기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문맥 다 자르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나오면 그걸로 자기가 멋대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못 들겠네. 아주 엄청나서. 네 번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을 추측합니다. 아, 이건 더 환장하죠. 추측을 해. 아, 네가 그래서 생각했구나. 아니, 지금 배우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확실하게 알아듣고 이것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추측을 합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거든. 오, 네가 남자가 하나 새로 생겼구나. 그거 트집 잡아서 그러려고 집 나가려고. 얘가 아주 이런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혼자 추측하고. 아유, 그
그 추측이 아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분노나 증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합니다. 얘기를 좀 듣고 자기 얘기 생각도 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어떤 사람이 언성을 높이냐면은 자기가 논리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서 질 것 같은 사람이 언성을 높여서 이기려고 그러죠. 대부분 다. 일가에서 싸움도 그렇잖아요. 어르신하고 젊은 청년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대개는 어르신이 좀 뭐랄까 눈치 없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 몇 살이야? 전혀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이를 끄집어 와가지고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다짜고짜 언성 누르고 넌 애비애비 없냐고. 뭐 같은 이치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주제를 끌고 와서 언쟁을 확전시킨다. 그렇죠. 해묵은 지난 얘기를 난데없이 끌고 오거나 뭐 시부모, 장인, 장모 얘기 끌고 와서 언쟁을 벌이는 사람들 있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좁혀가서 끝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점점 넓히고 확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아유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Like a Hellcat.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한두 번쯤은 서점에 가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고 인맥을 넓히는 뭐 이런 책들을 사서 읽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할 즈음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부사이 대화법에 대한 책은 아마도 산 적이 없을걸요. 저도 산 적이 없습니다. 중장년이 되어 부부사이가 소원해줘도, 부부사이에 금이 가서 대화가 단절돼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살려니 하면서 의례 그게 정상인 듯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지금 부부사이 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방치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는 근거 없는 낙관을 접으시고 부부가 함께 관련 교육에 좀 참가해본다거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 지경으로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땐 빨리빨리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 전문가겠어요? 하지만 교육이나 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우자는 내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뇌리에 새겨놓으세요. 그러면 나쁜 말버릇이 조금이라도 고쳐질 겁니다. 다음 시간엔 부부 사이의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오르고 해가지고요. 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세대들은 부부가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